디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도 그냥 밋밋한 플랫한 거 아니고 가로뼈랑 세로뼈랑 같이 겹쳐져 있는 거 제품 되어 있고요. 아 그러네요. 요거는 근데 뭐 플랫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그건 선택하셔서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디테일한 부분은 이런 핸들이나 이런 디테일 부분에서도 브론즈 컬러를 같은 걸 사용을 했고요. 작은 컨셉은 이런 제품도 그 마블 까락까다 마블로 해서 3.6m 정도 되는 저희 모습 형태들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꺾여져 있다거나 그다음에 엔딩 캡이 마감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다면 저는 엔딩을 라인 자체가 좀 스탠이다 보니까 여기는 골드로 하진 않았고요. 어, 이게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거 식기 이렇게 올려놔도 되는 거예요? 네. 도마로 쓰시면 돼요. 안에는 어쨌든 액세서리 개념이어서요. 네. 별개로 옵션으로 따라서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옵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해드릴게요. 네. 라인은 얘가 뭐예요? 이건 오크 계열. 네. 저희가 티크 계열하고 오크 계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네. 그거는 저희 맥이라고 해서요. 미니 소가전들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이거 네, 한번 볼 이거 좀 제가 해드릴게요. 당기시면 아, 안에 콘센트가 있고 그 콘센트에 연결하셔서 거기다가 뭐 다양한 소가전들을 놓으시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밥솥 놓을 공간이 사실 수입품에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밥솥 같은 거 놓으셔서 사용하시고 안에 넣으시면 깔끔하게 요거는 이 유리경 자체가 안에 조명이 꺼지면서 반사되면서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이지 않게끔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쓰실 수 네, 그렇죠. 그럼 발주에서 얼마?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산 기간은 12주 정도. 12주. 생산 기간 최대 12주고요. 그리고 오는? 오는 거 한 6에서 한 7주 정도. 그래서 한 4에서 5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맥시멈 타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도장 마감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기간이 좀 당겨지고요. 아까 말씀 12주는 이런 스틸 쪽, 좀 가장 하이엔드 쪽은 기간이 좀 길고요. 국내에서 스틸을 만드는 게 사실은 손도 많이 가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만한 퀄리티가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나오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네. 마감이 금속했을 때 여기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마감재가 있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높이가 어떤 건가요? 높이는 지금 조금 높으실 수는 그쵸?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옵션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깊거든요. 네. 보통 얘 네. 수그리 너무 이렇게 많이 얘가 깊으니까 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불편하네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입주자분이랑 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의 키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하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게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불편하실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거의 수납은 아니고요. 그 위에 이제 물기가 있는 식기들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밑에 빠지고 거기서 물 이제 조금 클래식하지만 소재면에서는 좀 더 최첨단 좀 신소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돌도 좀 무게감 있게 두껍게 한 12cm 정도 두꺼운 상판을 쓰기도 하고 조금 더 저희 쪽에 말하는 건 좀 더 장식적으로 혹시 말하는 좀 더 미니멀한 라인인데 주방을 이 모두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폴딩도어 시스템으로 해서 도어를 좀 받아놔서 안쪽 주방을 좀 히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 닫거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하시고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해보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버튼 누르시면 좋아요. 많이 네, 쓰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단점이 스크래치가 네, 스크래치는 아까 보신 브론즈도 마찬가지고 그쵸? 스텐 제품은 스크래치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티를 맨 처음에 사용했던 거는
그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프로페셔널한 저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건데 요리사들이 사용하시는 그렇게 스틸을 사용했던 게 이게 미생물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위생적이기 때문에 이 스틸을 사용을 한 거거든요. 생활 스크래치는 기본적으로 나면서 5년, 10년 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서 더 좋아지는데 막 뭔가 이렇게 쿡 찍었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 그쵸, 되는 그쵸. 부분인 거고요. 빈티지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위생물에 대한 부분에 되게 와닿는 게 어디냐면 네. 여기예요. 그렇죠, 꺾는 부분. 네, 여기가 지금 딱 제가 딱 보면서 보통은 대리석하고 여기 이음 부분은 실리콘 마감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곰팡이가 계속 생기잖아요. 엄청 생기거든요. 네. 말씀하신 지문 이런 거 많이 묻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서 바로 닦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염이 안 가려지고 보인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이면 아무래도 닦게 되겠죠. 그렇죠. 관리를 좀 하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빙이 다 가능합니다. 움직이셔도 네. 움직여 다 쓰실 수 있고요. 맞춰가지고 맞는 액세서리들을 넣으실 수 있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트로에 후드까지 합쳐서 이것도 한 2억 중반 정도 소비자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일랜드 3천 정도 되고 예, 신기한데요? 풋네스트가 있어서 네. 풋네스트가 아무래도 발을 네. 편하게 왜냐면 안 그러면 의자 쪽에다가 발을 놓으셔야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톡톡 차게 되고 네.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형태가 이 아일랜드인 것 같습니다. 가로로는 더 넓어질 수 있으나 이렇게 뎁스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신 상판이 한 12cm 정도 두꺼운 상판이라면 저희는 지금 6mm만 드러나게 얇은 형태의 상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조금 더 모던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던하게 그래서 좀 영하신 분들 좀 젊은 감각으로서 좀 좋아하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스틸이니까 당연히 가능.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게 6mm지만 사실 안쪽으로 이제 상판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제품이고요. 사이드 패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강도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개존으로 해서 3세트 정도 준비했는데 아크리니아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일랜드가 좀 이제 가구 느낌이 그러니까 주방보다는 가구 느낌으로 좀 가셔야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이 덮게 된 게 좀 마음에 들어요. 소재가 안에 내구를 뭐 이런 기기를 넣어주면 다운트래프트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네. 저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리가 되어 있는 유리로 이제 개방성을 느끼게끔 유리 높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멈추는 건 스톱 버튼이 있어요? 그냥 높이는 조절하는 거죠. 아, 그래요?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고 바닥으로 내려가고 오. 그리고 다운드래프트가 그, 하여튼 요즘에 많이 브랜드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저희끼리 조금 더 디자인 같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저희는 이제 가스쿡탑 제품이 있어서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 인덕션 쓰셔도 되고 뭐 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Aclinia itself is a company which has been already in the business for more than 90 years, established back in 1925. And since then, we have been actually working extensively with prestigious high-end project developers all over the world. For us, being part of this project in Cyprus would be different, another milestone in our achievements. The kitchens which are part of this prestigious project, Limassol Del Mar Signature Collection, are definitely kitchens which are going to be outstanding in terms when it comes to the finishes, when it comes to the details. It's also a first for the Cyprus market, since this is the first project we've been approaching where the Convivium New Professional Collection has been actually presented. And this shows also at the same time the exclusivity of our cooperation and our offering for the Limassol Del Mar development, which shows that the Aclinia Convivium New Professional kitchen concept blends perfectly into the exclusivity of the Limassol Del Mar Signature Collection.